이곳에 일본 본토의 맛을 능가하는 라면집이 있다는데 아주 새로운 맛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라면과는 비교를 거부한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비주얼. 일명 치케면이라 불리는 이곳의 라면은 먹는 법부터 독특합니다. 라면? 먹네, 식을. 라면인데 김에 싸서 먹네요. 바로 요 김이 라면 맛의 핵심.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저희가 이제 원초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김을 만들면요. 김을 만들어요? 야, 김을 만드네. 아, 이거 너무 중요하지는데. 시판 되는 김이 얇으니까. 아, 그 라면용 김을 직접 주방에서 만드는구나. 일본 라면은 이제 그 주로 생면이죠. 지역별로 다 풀리고 뭐 집집마다 그 국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그 자존심이 강한 그런 특징이 있죠. 일식의 대가 임홍식 심사위원의 맛 평가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가운데 검증단 앞에 놓인 달인의 일본식 라면. 아, 맛있겠다. 날로 먹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되잖아. 아, 이게 그걸 먹어서. 아, 배고파요. 이거 뭐 이만만 다시 관졌으니 뭐 이걸. 아이. 이거는 다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뭐 짜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뭐 물린다고 할까? 절대 뭐 그런 것도 없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라면은 맛있다.